진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사람들. 대개 이게 수련회 갔다 오면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죠. 수련회는 유용해요.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.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. 마지막 날 꼭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여기서 받은 은혜 집에 가서 다 쏟지 말아라.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쏟아지는지 아십니까? 버스 타는 데서부터. 버스 먼저 앉으려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. 젊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. 저는 이게 일관성이니까 한꺼번에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그 모든 영역은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성경을 봐고 보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죠.